안녕하세요. 바퀴벌레가 혹시 천장에서 번식을 한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이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. 라따뚜이. 이 쥐가 주택 그 천장 위로 이렇게 이쪽 틈 사이 이쪽 이런 틈 사이로 모서리 이런 틈 사이로 쥐가 들어옵니다. 특히 겨울철에요. 겨울철에 들어온 다음에 이 쥐가, 예, 천장 위에다가 이렇게 똥을 싸놓습니다. 똥을 싸놓으면, 이 똥이 다, 어떻게 되냐면요. 여름에 이제 비가 오면, 이 똥이 그 바퀴벌레를 이제 끌어당겨요. 그래서 바퀴벌레가 이 똥을 먹으면서 번식을 합니다. 천장에서. 그래서 엄청나게 바퀴벌레가 천장 위에서 수두룩 수십 마리 정도 몰라요. 저도 안 봤어요.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천장에서 한 20마리 정도 잡았어요. 천장 위에서 바퀴벌레가 뚝뚝 떨어져요.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천장을 다 테이프로 막았더니 안 나옵니다. 그렇지만 천장 위에서 걔네들이 아마 번식하고 죽었을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. 예. 그래서 걔네들이 이 쥐똥을 먹으면서 이렇게 번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문제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주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죠. 왜냐면 쥐들이 못 들어갔잖아요, 우선. 예. 들어가고 싶어도 지붕 위에 못 들어가죠. 근데 단독 주택은요, 쥐들이 들어갑니다. 문제는 단독주택이, 뭐, 20년까지는 뭐잘 가요. 근데 뭐, 한 30년 정도 되면요. 여기 틈 사이가 막 벌어져요. 나무 틈 사이도 벌어지고, 여기도 다 벌어져요. 이쪽도 다 벌어지고. 그럼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? 쥐들이 들어가요. 쥐들이 왜 들어가냐면요. 저희 집도 한, 작년에 겨울 날씨가 영하 20도였어요. 근데 제가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천장 위에서 두두두두두두 쥐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 나는 쥐도 겨울에 추우니까 지붕 위에 왔구나. 아유 불쌍해라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쥐가 거기다 막 똥을 다 싸놓고 그다음에 그 여름날에 막 바퀴벌레가 막 천장에서 막 두두둑 막 떨어지는 거야. 바퀴벌레가 막 번식을 했어.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. 바퀴벌레. 그래서 이게 일반 주택이고요. 일반 주택을 잘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공사법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이상한 뭐, 면 같은 것을 지붕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요. 이게 기와장인데, 이렇게 해요. 이게 뭐 단열재 역할을 한대요.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이게 비가 오면 이거 다 축축하게 젖으면 예? 엄청난 그런 습하지 않을까요? 난 그렇게 생각해. 별로 안 좋아 보여. 이거 완전히 그냥 쓰레기, 그냥 어디서 주워온 것을 그냥, 이상해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단독주택이 굉장히 심하고요. 저는 우선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쥐를 본 적이 없어요. 천장에서 바퀴벌레 내려온 것도 못 봤고, 다 단독주택. 제가 처음으로 단독주택에 살면서 정말 정신병자가 될 뻔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? 이런 모서리 같은데, 이런 데다 벌레가 들어가요. 번식해요. 예.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단독주택에 들어가지 마세요. 예, 쥐들이 침공합니다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, 보시면, 쥐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. 그러면 미국 애들은, 쥐 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그 고양이를 일부러 많이 풀어놓습니다. 고양이가 쥐를 잘 잡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쥐똥 때문에 여기다가 천장 위에다가 쥐약을 넣는다 그러면, 만약 쥐가 천장에서 죽었어요.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냥